예, 카메라 모양이 너무나 복잡한데 이걸 쉐이프를 등록을 하라고 하고 이러한 복잡한 마스크 작업을 좀 하라고 돼 있습니다. 마스크 작업. 자, 일단 여기 카메라 형상을 이 복잡한 카메라 형상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카메라 형상을 만들어 보는 걸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일러스트나 이런 작업을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 모양입니다. 전체가. 자, 일단은 원형으로 카메라 위에 필름 두 개를 어떤 컬러든 일단 채워 놓으시고요. 물론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하시면 안 되겠고, 이 도너츠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 그리시고 그다음에 옵션바를 꼭 봐주세요. 옵션바. 옵션바를 보시게 되면 새로 그릴 것인지 레이어 아니면 컴바인 할 것인지 아예 컴바인의 세팅을 아예 눌러 보겠습니다. 컴바인에 맞춰 놓으시고 예, 그냥 막 그리세요. 예, 막 그리시고 아 이게 약간 여러분이 그리실 때 컴바인 상태에서 그리시면 요런 게 엄청 신경 쓰여요. 똑같은 모양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 검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Alt 키 누르고 이동. 이렇게. 예, 눈사람. 현재 컴바인 모드를 서브트랙 모드로 바꿔볼까요? 컨트롤 T에서 이렇게. 대략. 좀 크기가 좀 작아야 되겠네. 엔터. 예.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역시, 예. Alt키 누르면서 옆으로 이동하고 일러스트면 금방 끝났을 겁니다. Shift 누르면서 일정 비율로 줄여봤고요. 다음에는 밑에 있는 애들이랑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가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이 컬러가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보통 이 사이는 떨어뜨리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자, 일단은 네모난 박스를 추가 모드 상태 그대로 아니면 따로 만드셔도 돼. 자, 네모난 모양이네요. 복잡할수록 돌아가기.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있네요. 레이어 따로. 근데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내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무지막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드. 컬러가 다른 레이어에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바로 컬러를 다른 거 주고 있고요. 펜 툴로 가서 같은 공간에 추가하겠다. 컴바인. 이 카메라 모양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뜨려서 비슷하게. 물론 여러분은 종이 보고 하실 텐데 됐네요. 비슷하면 돼요. 붙일 것이냐 떨어뜨릴 것이냐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떨어뜨려야지 약간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형상이 아니면 전혀 별개여야 된다거나 손이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통으로 하나인데 자 그리고 반대쪽은 Alt키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컨트롤 T 비슷하면 됩니다. 어때요? 비슷하네요. 네, 요 끝부분 사람 눈 보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컨트롤로 잠시 하얀색 화살표를 불러서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예, 하나가 된 모양입니다. 중요한 건이 자체를 쉐이프로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변적이 안 나와요. 변적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전혀 별개인 밑에 이 카메라 받침을 뉴 레이어 눌러있는 상태에서 일단 멀리 떨어뜨려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컬러는 너무 튀는 걸로
전혀 별개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컴바인 모드에 놓으시고요. 네, 여기 하나 됐고, 계속 컴바인 모드라면 글쎄요, 여기 가논애가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컴바인으로 직접 그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닫아놓고요. 후딱 닫아야 돼요, 저거는. 자, 검은 화살표 툴을 꾹 눌러야지 자동으로 안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컨트롤 T 확대해 볼까요? 회전시키기. 엔터. 예스, 그래, 예스. 좀 붙여주고 하나 Alt 더하기 보일 때 옆으로 이동. 자, 어떻게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나? 예. 컨트롤 T 잠깐 돌려볼까요? 심미성보다는 따라하기니까 됐네요. 여기 두 짝은 Alt키 누르면서 옆으로 이동. 같은 내용이 있죠. 이 두 짝은 Ctrl-T 이걸 자유변형이라고 하죠. 프리트랜스폼 Alt 누르면서 이렇게 유사한 잔상이 좀 보이니까 대칭이죠. 대칭.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게 모양 잡아주고 엔터. 막대기 박스 얘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방향키로도 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와. 여기 선 들어가 있는 모양 볼게요. 선이 들어가 있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한 통이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왜 붙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브툴은 이미지 움직일 때 쓰는 거고 펜툴로 그린 거는 바로 검은 화살표입니다. 네, 좀 떨어지라고 했지. 너도 왜 이렇게 바짝 붙였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이거 철저하게 작업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좋은 방법 좀 소개할까요? 요 안에 박스 하나를 이렇게 슬쩍 얹어주시고요. 이게 레이어 또 따로 생기는 거 진짜 짜증나죠. 둘을 선택한 다음에 머지 쉐이프. 여기 이 녀석이 있죠. 이 녀석. 네, 이 녀석을 빼기로 이렇게 놓으시면 밴드. 보이시죠? 오. 네, 여기 점들이 워낙 단순하게 만든 거라. 중요한 건 바로 이 빨간 애와 얘네 둘은 머지로 해도 모양이 나와요. 머지 쉐이프.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웃기죠? 모양이 나오죠? 근데 이 얘 같은 경우 지금 빨간 당과 파란 당을 예, 우연히 그렇게 색깔이 됐습니다. 머지 쉐이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저런 형상이 안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형상이 안 나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있는 외곽에 있는 큰 동그라미와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잘 활용하셔도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야, 예, 깨워야 되겠네요. 야, 일어나 봐. 왜요? 좀 올라가 봐. 그리고 너, 그 다음에 너, 이거 원래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파인더예요. 패스파인더. 너 외곽에 있는 두 개 안쪽에 뺀 거를 제외한 거면 되니까 얘와 얘를 그냥 편하게 집으시고 Alt 누르고 딴 데 저기 좀 정근시켰다 한번 와볼까요? 어때요? 같은 공간에 있죠? 같은 공간. 예, 네, 이건 어려운 영상입니다. 어려운 영상이고. 얘는 빼기. 중요한 거는 얘가 얘 원판이기 때문에 잠시 오렸다가 잠시 붙여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뭐 제자리 붙이기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같이 껴있으면 얘는 피해를 보거든요. 자, 참 일러스트를 안 쓰고 포토샵에서 만드는 카메라 어때요? 느낌 나오시나요? 이 동그라미를 맨 마지막에 그려도 되나요? 네, 안에 있는 동그라미는 맨 마지막에 그려도 돼요. 원리는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실은 하트 같은 밑에는 빼기 모양을 처리하려고 실제 투명도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 드디어 모양이 나왔네요. 카메라 좀 갖고 와봐. 카메라? 네, 이런 형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카메라 이미지를 후딱 갖고 와서 네, 후딱 가져오는 거 이렇게 던지는 게 제일 빠르십니다. 엔터. 화면에 던지셔야 돼요. 화면에. 왜냐하면 복사해서 붙이는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얘를 이 작업하는 화면에다가 던지셔야지 위에 들어가고요.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라는 메뉴에 보면 중간 정도에 위에 있는 내가 아래에 있는 애한테 속하겠다 이런 느낌의 에이씨 욕이 아니에요. Alt, Ctrl, G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여기 나와 있는 애한테다가 여기 이분들이 요구 조건. 아이고, 깜빡하고 있다. 사람이 잠깐 하면 깜빡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구멍이 하나 있었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요거는 제가 좀 놓쳤네요. 아이고, 놓쳤더라도 지금 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요. 빼는 게 필요한데 일단 컴바인 모드에다 놓고 요 여기 구석탱이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안 보였나? 일단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보는 거야. 색깔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검은색은 화살표로 일단 넣어주고 또 그래 저 좀 빼주세요. 서브트랙. 아, 드디어 뭐야? 요걸 흉내낸 겁니다. 어우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요구 조건 중에 하나, 이분들이 요구하기를, 자, 경찰에는 밝히지 말고 조용히 세이브 패스를 하도록 해요. 세이브 패스? 시간이 없어요. 패스 창에 가보시면 현재 작업 중인 쉐이프, 이게 보입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름은 뭐라고 할까? 에휴, 그냥 카메라. 어떻게, 이걸 좀 지켜줄까요? 너무 길어서. 카메라. 네. 이걸 세이브 패스라고 합니다. 위에 따라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그냥 보일 때만 나오는 임시지만 네. 지금 세이브 패스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바로 패스 창에 가보면 이 카메라라고 저장된 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 모든 쉐이프는요 패스 창에서 생중계를 해요. 예, 지금 현재 어느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패스, 쉐이프를 누를 때만 그렇게 보이고요. 정확한 거는 바로 이걸 저장했다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 원래 복잡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레이어 스타일 중에 이러한 느낌의 스트로크 주고 그냥 스트로크도 아니에요. 그라디언트 스트로크에다가 이너 샤도우. 이렇게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아 요구 조건대로 빨리 끝내놔야지. 예, 방금 요 장면을 한번 틀어보시면서 요즘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니까 이 빨간 바로 얘한테 얘 없으면 애들도 없는 거예요. 바로 얘한테 에이어 스타일을 주는 겁니다. FX 일단 이너 샤도우 뭐 스트로크 많은데 스트로크가 먼저 요구 조건이 있었으니까 스트로크 그나마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스트로크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돼요. 어떻게요? 누르신 다음에 요즘 추세죠. 없으면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트릭으로 좀 소개해 드린 거니까 너무 100% 믿으시면 안 돼요. 나 이거 해야지. 편법이라고 뭐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다음에는 그라디언트의 방향 정도는 여러분 바꿀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앵글 방향을 여러분 트는 거에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다르게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요구 조건 중에 하나. 잠깐만. 중요한 게 있는데 애들 모양새를 봐야 돼요. 안쪽에 스트로크인지 바깥쪽에 스트로크인지 센터의 스트로크인지에 따라 모양이 틀립니다. 센터는 중첩이 돼서 겹쳐서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와요. 이너는 안쪽으로 개별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네, 좀 움츠런 느낌.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우터입니다. 아우터. 너무 과다하게 두지 마시고요. 형상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자, 이제 하나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는 뭐냐? 이너 샤도우 바로 밑에 있네요. 샤도우는 꼭그 자리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그림자의 방향을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예, 그림자 보이시죠? 그림자. 예, 안에 태밖에 없는 데다 보니까 적당히. 그리고 값이 누가 건든 건지 많이 건드려져 있다면 리셋 디폴트 누르면 초기화가 돼서요. 조금만 건드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카메라는 이 그림이랑 좀 비슷해야 돼요. 컨트롤 T. 오디오. 비슷하네. 비슷해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해서 요 모양. 어려웠죠? 예,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보여드려 봤습니다. 4번 같은 1번 문제였습니다. 4번 같은 1번 문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전략이 좀 흩어졌습니다. 자, 카메라, 영상 만드시는 분들 참고로, 이렇게 영상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